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이 양간인 경우, 양간이란 것은 갑, 병, 무, 경, 임을 이야기합니다. 10간 중에서 이 다섯 개를 양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간을 여명사주, 그러니까 여자사주가 양간을 가졌을 때 배우자 문제와 직업에 대한 부분, 이두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간을 가졌다. 여성이 양간을 가졌다. 여자 사주에서 양간이다. 먼저 일단 사주 팔자가 있겠죠. 여덟 글자가 있다. 갑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양간인 경우, 양간을 갖고 있을 때 일간, 세 번째 칸에서 이게 양간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이건 다섯 개가 나옵니다. 갑, 병, 무, 겸, 임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 다섯 개에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양간을 갖고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간이 있죠. 양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간을 갖고 있다면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양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게 좋냐면 결혼은 대부분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 부부 사이에 갈등이 참 많다. 대립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대립. 그런 말로 부부싸움을 많이 할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양간을 있다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합니까? 그걸 증거로 대라. 갑이면은 신금 자체가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여자 일간이 갑목이면 신금이 남자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병이면 계수입니다, 계수. 그 다음에 무면은 을목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면 정화입니다. 그리고 계다면 임이라면, 임이면은 기토입니다, 이게. 이것이 지금 다 배우자라는 거죠. 이게 배우자. 정관이죠, 정관. 근데 여자가 양이고, 남자, 남편이 음이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순서가 바뀌었다면 집안에 아내가 남편처럼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여자처럼 아내처럼 조금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은 어긋났다. 어긋나니까 뭐냐? 갈등, 대립이 일어나겠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여자는 시원찮으면서 저렇게 큰 소리 치니까 참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부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혼이나 이런 확률 자체가 좀 높고, 음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여자의 일생 참고 견뎌야 하느니라. 특히 하지가 않으면 참고 견디겠다 하는데, 양간은 갈등 겪으면 좋다, 이혼하면 하자,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겠죠. 왜? 양간의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혼. 이게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짝을 찾겠죠. 새로운 인연. 자, 이건 제가 바람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바람 핀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겠죠. 왜? 여기서 이혼을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조금 위안을 삼고자 하겠죠. 누가? 양간을 갖고 있는 여성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갈등 요인이 많이 있다. 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남편이 정관인데 전부 다 음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이 양간에서 바라보면 남편들이 좀 시원치 않다는 거죠. 소심하고 시원치 않고 뭔가 조금 성에 차지를 않아요. 성에 안 차니까 밖에 나가면 성에 찰 만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양간이니까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양간이고 음간인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있다. 여자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갑인데 신금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신금이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배우자입니다.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 같은 남편 힘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유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자기 색깔 강하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는 경우, 신묘 이런 경우, 어느 곳에 뿌리가 없는 경우, 얘는 신금 자체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목 입장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남편이 시원치 않다, 저건 있으나마나 남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성질 나니까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결국 뭐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신금 정관이 있는데, 사주팔자에 정관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있으나마나 존재고. 또 얘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별을 하거나.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음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를 갖고 있으면 괜찮으나, 뿌리가 약할 경우는 이건 진짜 부부 사이가 좀 함께 해로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혼하기 싫으면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감쪽같이 만나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양간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중에서도 달라요. 간목이 다르고 병화가 다르고. 근데 특히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제가 이 세 개만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 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인수 같은 경우는 특히, 잠시만 설명해야 돼요.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정관이에요. 정관이라는 것은 얘가 있는데, 기토 자체는 습한 땅이고 진흙 같은 흙인데, 여기에다가 물이 들어가면은, 큰 물이 들어가면 얘는 뻘이 됩니다. 뻘. 아하,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 중에서도, 얘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일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 임간 일간이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배우자 기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주에 제가 문제도 있지만 사주에 다 모든 것이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주 전체를 갖고 뒤져서 또 답을 찾아내야겠죠. 그 답을 찾아서 나가면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양간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배우자 부분에서 10중 8구 살면서 대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어떤 분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젊을 때는 그랬으면 괜찮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대 초반 결혼해서 지금 한 몇 년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한 40대 50대 가면은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 양간이 남편을 바라보고 이 음간이 이렇게 정관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조금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원치 않으니까, 여러 면에서 시원치 않으니까 갈등을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제대로 상담을 하고 풀어주는 것이 사주 명리하는 사람의 소임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직업을 일단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남편 대신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보편적으로 80%가 합니다. 80, 90%가 해요.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왜?
양이니까 내가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다. 남편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90%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느냐? 돈. 왜 돈을 버는 하는 행위냐? 이 양간은 전부 다 재성과 합을 해요. 갑기 합을 하고 하고 병신 합을 하고 무계 합을 하고 을정 합을 하고 그다음 임정 합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재성과 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재물을 취하는 것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여성 이게 보통 남자입니다. 남자는 양간을 갖고 태어나고 여자는 음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시대가 변해서 남녀 구별이 없겠지만 그런데 여성들도 이제 양간을 갖고 있게 된다면 돈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왜? 재성을 전부 다 취하려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재물에 대한 부분을 벌어든다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왜? 내가 평생 돈을 벌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돈을 그런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면 이왕이면 남 밑에서 평생 있는 것보다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걸 뭔가를 찾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게 좋다. 왜? 양가는 기회가 오면 큰 돈을 법니다. 괜찮게 벌어요. 또 두 가지 세 가지 문어발 식으로 또 벌어들 수 있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간은 운때만 두르면 음간보다 훨씬 더 무대포적이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적인 일을 또 찾아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에게는 이왕이면 직업선택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일을 하라. 그런데 대부분이 재성과 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간이 음간보다 훨씬 더 여성들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하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간은 힘들고 어려도 치고받고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양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간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세 가지만. 자, 갑하고 병하고 무가 있는데 얘네들의 신 자체와 개수와 을목 자체가 예를면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이 나무 무토에게는 을목 자체가 배우자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주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천간에 떠 있을 때, 을목이 떠 있을 때, 천간에 개수가 떠 있을 때. 신금이 천간에 떠 있을 때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을목이 떠 있다 무토다 이렇게 을목이 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통근 뿌리가 없을 때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사주에 남편이라는 글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뿌리가 없으면 뿌리 없는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토에게 있어서는 불량 감자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내 못사내 할 수가 있다. 근데 뿌리가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 역량 발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있냐 없냐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병화. 병화는 태양이고 얘는 개수는 비입니다. 병화는 이게 아래예요. 근데 얘는 비예요. 비가 내리면 태양은 없어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비는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성격 자체가 맞지 않겠죠. 병화,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계속 정관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인수 편관을 좋아합니다. 편관이면 수보 양광. 수보 양광이라는 것은 그 수면 위에 태양빛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는 거예요. 이 병인 충이 아닙니다. 한쪽 일방적일 때 충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이게. 근데 얘는 일단 뭐냐? 서로 어긋났죠. 시속개입이라는 거죠. 한쪽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병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약하냐?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이 내려가니까. 비 내리면 태양은 안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면 비는 멈출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간목에게 있어서 신금은 뭐냐? 간목은 그 눈치가 나름대로 좀 나무에 큰 나무에 근데 얘는 면도칼이에요.
얇은 바늘 같은 거예요. 신금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보는 것이 시원찮은 겁니다. 시원찮으니까 뭘 해도 이쁜 짓 해도 미워 보이고 별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 신금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겠죠. 왜? 나는 열심히 내 제 옆에는 조금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애 감옥 입장에서 보면 네가 당신이 한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에는 진짜 마음이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도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얘들보다 좀 나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의 양간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직업을 가져라. 이왕이면 전문적인 일을 하라. 이것이 부부의 갈등 요인을 최소시키는 방법이다. 차라리 내가 양간이라면 남편 당신 집에서 쉬쉬, 내가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 테니까 이 정도 이런 힘을 갖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뭐 인간 왜 이럴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부 갈등 계속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왕상의 활동하는 생각을 가져라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의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 양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전문적인 일을 오히려 차로 파고들어라. 그리고 배우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내가 양가를 갖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좀 살다고 10년 15년 살다 보면 아무리 이쁜 짓 해도 그렇게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정관들은 힘이 약한 음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럴 때 사주에서 혹시 자기 사주에서 천간에 이 정관이 있는데 밑에 지지에 뿌리가 없고 통근이 없을 경우에는 뭐냐? 아 그거야말로 좀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런 부분도 명리하시는 사람은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 이 두 가지를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 이 총 다섯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